세찬이랑 세종이는 어디 있어요? 아, 별장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아닌데? 별장 안에 잠깐 있다 바로 나왔는데 박선생이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회장님이랑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난 낚시터 쪽 찾아볼 테니까 박 선생은 이 근처 좀 찾아봐요. 찾으면 바로 연락하고요. 네. 세찬아! 세종아! 이세찬! 이세종! 이세찬! 선생이 저 안에 있다고? 선생, 좀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박선생, 어제는 정말 고마워요. 박선생한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박선생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아니에요. 아이들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오히려 제가 회장님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제 생명이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선생, 그리고 미안해요. 박선생한테 못되게 굴어서. 회장님. 그래요. 박선생 말이 맞아요. 나 일부러 박선생한테 못되게 그랬어요. 박선생 미국 보내려고. 회장님. 박선생, 고집 부리지 말고 애나킴 대표랑 미국 가요. 새로운 세상에서 박선생 꿈을 펼쳐봐요. 나이도 한참 많고 아이도 셋인 나한테 그러기에는 박선생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박선생. 나 다른 사람이랑 약혼한 사람이에요. 박선생한테 마음 줄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요.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 봐 꼭 움켜쥐지만 이음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